사실 이런 인맥 축구라든지 이번 국가대표 명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아시안게임이라는 곳에서 금메달이나 메달을 획득하게 된다면 병역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이 특성상 가질 수 있는 네. 건데요. 저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진짜 국기 선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군대 가야 된다, 안 간다. 그리고 상무라는 데 있고 경찰청 있고. 근데 포화 상태예요. 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 선수들은 외국 가서 축구해야 되고, 그 다른 선수 있잖아요. 군대 그 면제 못 받은 선수들. 그 선수들은 국방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저는 차차에 다음번부터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의 병역 면제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예, 저는 이게 구시대의 잔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대회니까. 근데 아시안 게임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아인의 축제는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의 비중이 정말 낮아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높죠. 왜냐? 예전 한국만 하더라도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마치 이런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국위 선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하나 못 땄다고 해서 국위 선양이 안 될까요? 세계가 모를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프로 선수들이나 그 특정 연예인들 있잖아요. 멀쩡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대요. 네. 그리고 그 일반 남성들이 받는 군대 훈련소도 가지 않아요. 왜 프로스포츠 선수들과 이런 연예인들에게 대해서만 모든 남성이 감내해야 되는 이 국가적인 이 국민의 의무인 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시안 게임에 네. 괜찮으시죠? 화가 나서요. 오, 야 레드야 레드 레드. 제가 요즘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진짜 빡친 건 뭐냐면 연예인들 때문에 그래요. 네. 왜이 연예인들이 왜 병역 면제를 받는지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헷가닥 해서 안 가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이거를 그냥 아, 당연히 그러려니 놔두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썩은 거예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인지 아닌지 저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끝까지. 근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네. 희화화 되는 거 막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말 말이 되냐고, 이게. 끝까지 추적하실 아, 건가요? 저는 이거 추적하고, 이거는 제가 스포츠에서 아, 내가 불꽃 나와야 되겠다가, 애니에요, 그죠? 야. 네, 저도 한번 들고 싶어요. 이건 사회적 경고예요, 진짜. 사회적 경고? 네, 뭐냐면 네. 신성한 병역을 효화시키는 일부 연예인들은 이 오케이. 먹어라. 그 연예인들은 이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연예인들. 네. 연예인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런 의무를 가기 싫지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특정 연예인들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왜 그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들의 마스크를 줘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100% 동의 못하죠. 축구는 글로벌이에요.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아시아에 정말 많잖아요. 많은 그 나라가 있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금메달을 우리가 많이 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도 와일드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온 거고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에서는 진짜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그렇다면. 아, 제 얘기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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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니, 싫어. 됐어. 그러면 아, 됐어. 야,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니, 야, 이거 레드카드 왜, 이거 옐로카드. 아, 내가 얘기하는데 왜 끊어? 나는 당신 얘기하는데 안 끊었단 말이야. 오케이.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 혜택은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변화는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선수들이 축구를 할수 있는 그 나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40살까지도 차긴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군 복무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네. 맞는 거지, 그럼? 사회복무를 하면 되죠. 그치,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어쨌든 이번 아시안게임까지는 병역에 혜택을 주기로 한 그렇죠. 만큼 뭐 선수들이 끝까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막 속마음은 그래요. 네. 네. 저도 오늘 속마음은 그래요. 군대 갔다 와야죠. 왜다 따라하시죠? 갑자기? 네. 네.